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집행을 신청할 때도 또 배당 요구를 할 때도 집행 권한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당 요구 중에는 집행 권한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뭐 어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뭐 임차인의 경우에는요. 뭐 확정 일자, 뭐 전입 신고돼 있다는 것을 소명하면 배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뭐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 확정 일자. 뭐 그러면 배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뭐 근로자의 경우에도요. 뭐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갔다. 그러면 자기가 근로자라는 거, 체불 임금이 있다는 거, 그거를 소명해서 배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 특별법에서 그런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 예들이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소멸 시효에 있어서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 시효,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판결, 집행 권한을 얻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소재기 시에 시효가 중단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10년으로 이게 시효 기간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자, 소송 이자에 있어서 상당한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렇게 A가 친구에게 이렇게 1,000만 원, 1억 원을 2020년 7월 1일로 해서 빌려줬다 이거야. 자, 그러면 A가 B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가 되냐면은 원금이 1억 원이죠. 자,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는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자는 못 받습니다. 이자를 약정 없이도 받기 위해서는 뭐 상사 채권이라든가 뭐 계약이 해제됐을 때 어떤 원상 회복을 할때 이제 금전에 이자가 가산된다든가 뭐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 없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자 약정이 있어야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연 손해금은 어떻게 되냐면 요 변제기 다음 날부터 그죠? 완제일까지 법정 이율 연 5%의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지연 손해금이 연 5%가 아니라 이제 연12% 소촉법상의 지연 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소장 부분이 B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연 손해금이 요 7월 2일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분이 송달되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이자라고 하죠. 소촉법상의 지연 손해금을 이제 소송 이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송 이자가 이렇게 높아지는 그러한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집행권원이 있을 때 장점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재산 명시 그리고 재산 조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재로 24페이지에 보면은 재산 명시 재산 조회가 나오는데요. 24페이지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재산 명시라는 거는요. 자, 이렇게 집행권한까지 가지고 있을 때 채무자가 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원에 이제 이렇게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집행권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근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A는 재산 명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재산 명시 결정을 합니다. 법원에서는요. 재산 명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재산 명시 기일을 잡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0년 4월 15일 이렇게 재산 명시 기일을 잡으면요. 채무자는 어떻게 되냐면
재산 명시일에 출석을 합니다. 출석을 해야지 돼요. 자, 그리고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 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재산 명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산 명시 기일이 잡힙니다. 그러면 재산 명시 기일에 채무자는 출석해서 재산 목록 작성을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재산 목록을 채무자가 제출하면 A가 그거를 열람 등사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이거를 불성실하게 하면은요, 감치를 할수 있어요. 20일 이내에 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목록을 만약에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밝혀지면 형사처벌도 할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이런 형사처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간접강제의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진실한 내용의 재산 목록을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게 재산 명시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살펴본 요 재산 명시 제도가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채무자가 잘 협조를 해야 돼요. 그죠? 출석해서 재산 목록을 작성 제출하고 선서를 하고 진실된 내용으로 그 목록을 제출해야 되고. 근데 그런 이제 협조가 없으면은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정된 제도가 재산조회 제도입니다. 자, 재산조회 제도는요,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에 직접 법원을 통해서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보를 받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알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할 수가 있죠.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또 굉장히 창의적인 제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재산 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를 먼저 거쳐서 조회로 와야지 돼요. 바로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재산 조회를 할 수가 있냐면요. 자, 재산 명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뭐 도망가고 없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재산 명시 결정 자체가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됩니다. 송달이.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이게 송달이 안 된다. 재산 명시 결정이 송달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재산 명시 결정 각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내가 법원에 신청한 게뭐 기각 각하되면 슬픈 일인데 이런 경우에는 뭐 오히려 좋아할 일입니다. 왜? 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효과적이거든요, 이게. 자, 두 번째, 재산 명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불성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 명시일에 불출석을 했어요. 재산 목록 작성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선서를 거부했어요. 또 허위의 재산 목록을 작성 제출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산 조회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재산 명시 신청을 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했는데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뭐다 없다 이렇게 써서 낼수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법원에 가면 재산 조회 신청 양식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용하시면 되는데 재산 조회 신청 양식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막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조회를 하고 싶은 기관을 이렇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법원에서 그 기관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 회보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선택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조회료가 있습니다. 조회료.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2만 원.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뭐 신한은행에 예금이 있는지는 신한은행에 조회를 해야 되는데 신한은행에 하려면 5천 원. 국민은행에 하려면 5천 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간이 있는데 그 표시를 다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너무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보통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는 은행들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외에 은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찍어야죠. 이렇게 해서 조회료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